눌러야 가야 되네. 누르면 꺼지는 거구나. 젠장. 뭐 한 거죠, 우리? 우리 뭐 한 겁니까? 도대체 우리 뭐 한 거지? 누르면 사라지잖아. 뭐야 이게? 뜬금포네. 뭔데 이게? 누르면 사라지네. 진짜 이게 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네. 아유 깨끗하다. 대마도 준비를 가자고. 대마도 해적섬이잖아 그냥. 평선. 자 강릉석이 가서. 아 근데 이순신 찾아야 되는데 이순신인데 니 갔지? 이순신을 찾아야 되는데 이순신이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간 거야? 춘천 조선 반란군. 우리는 조선 반란군입니다. 도요토미 히로도시. 저거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저걸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한성. 일단은 근처에 뭐를 그 강습해서 잡아내야 되는데 강습할 게 없어. 뭐 이리 장소가 없어. 자들 한번 쑥 한번 보고 와야겠다. 무사도 하고. 신립인가? 이순신 찾아야 되거든요. 이순신 여기 있다. 이순신 여기 있다. 가자 가자 가자. 이순신한테 바꿔요. 그렇지. 거북선 설계도 받았어요. 땡큐. 자 거북선 설계도 받았고요. 군의관? 쏘리 난 이제 니한테 볼일 없는데. 거북선 설계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저한테는 이제 볼일이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더이상 이제 볼일이 없습니다. 아 판옥선 판옥선 거북선 마 뭐냐 17만원이야? 오케이 사자. 자 거북선 샀고요. 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함흥이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함흥이 지금 곧 넘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 얘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일본과도 전쟁을 쳐야 되나? 일단은 우리는 의주 먼저 치자고요. 의주를 먼저 치자. 의주성 치고 함흥은 이따가 시간 되면은 뭐 하든지 하죠. 개꿀 개꿀. 거북선 진짜 거북선처럼 생겼어요 근데. 쇼운 어떤 게임과 틀리게 이 게임 거북선은 진짜 거북선처럼 생겼습니다. 갑시다. 아니 여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와 한성으로 넘어갑니까? 여기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한성으로 넘어가야 되나? 잘 돌아가고 있잖아. 비열로 인한 세금 손실이 왜 생기는 거지? 아싸 여긴 대나무선 아니다? 아니다 쟤. 진짜 우리 조선의 이제 BM국의 이제 함대를 보면 아주 멋있을 거예요. 대성의 대성. 가자. 갑시다. 저는 이제 1, 2티어 병사를 안 뽑아서 모르겠네요. 1, 2티어 병사를 아예 안 뽑아서 모르겠습니다. 3, 4, 5, 6티어밖에 안 뽑아서. 그 이하의 이제 유닛들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외지간에서는 안 뽑아요. 외지간에서는 안 뽑습니다. 자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뚫고 들어가자 뚫고 들어가자. 자 뚫고 쭉쭉 들어갑시다. 쭉쭉 들어갑시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자 잡고 자, 여기도 잡고. 이제 뭐 걸려도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숭숭숭 밀고 들어간다 이제. 두려움이 없으니까. 아 왜 이렇게 편안하지?
이제는 뭐냐 끼이지 않을 거라는 편안함 때문에 그런가? 엄청 좋은데? 아, 두려울 게 없어. 이제 뭐 걸리지도 않을 거니까 이제 막 공격해도 돼. 어,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어, 진짜 방패 끼시지? 아, 방패는 사치일 뿐. 어, 방패는 사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저한테는 어, 방패는 사치입니다. 자, 이제 요 위에 있는 궁병 쭉 제거하고요. 어, 쭉쭉쭉쭉쭉 칼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편전사수네? 편전사수가 좀 있긴 하네. 내려와 상대해주지. 상대해주지. 덤벼라. 하나 둘 둘 저희 너희 넌 뭐니? 뭐니? 성벽 때문에 잘 안 뚫리네. 됐네. 자, 제거 완료. 이제 바로바로 밀칩시다. 와, 저 봐봐. 엄청 몰려있네. 저거를 뒤로 뚫어볼 수 있는 방법은 공성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지. 어, 공성탑으로 갔다가 어, 돌아오는 방법이 있죠. 사인검은 어, 한손검입니다. 방패를 또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자, 가죠. 여기 왜 뭔가 투명한 게 있나 본데, 여기? 어, 투명한 뭐 벽 같은 게 있나 봐. 갈 수가 없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사인검은 한손검이었습니다. 어, 한손검이기 때문에 어, 방패를 들고도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검이 상인 거지. 공격력은 양손검만 한데 어, 드는 거는 한손검이야. 그리고 속도도 엄청 빨라. 말도 안 되는 검입니다, 진짜. 어, 뭔가 오류가 있는 검이야. 일단 공속부터 엄청난 사기이기 때문에 볼만하죠. 이게 지원군이 들어왔구만.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도끼로 센다. 도끼가 느리긴 한데 한방 한방이 정확해서 어, 진짜 제가 정말 예용하는 무기죠. 한방 한방이 이제 정확해서 어, 좋은 것 같아. 어지간해서 다 한방이야. 한방 한방이 정확한 도끼입니다. 자, 밀어붙였. 어, 밀어붙였. 어, 밀어붙였. 어, 싸그리 싹싸 어, 가도록 하죠. 가고. 아, 야, 좀 이거 끼이는데? 자, 다시 사인검 교체. 어, 사인검으로 교체해서. 사인검은 근데 찌르기가 문제네. 어, 찌르기가 제대로 뭐 되지를 않아요. 어, 찌르기가 제대로 되질 않아갖고, 어, 그렇게 또, 찌르기만 빼면 돼. 어, 뭐 휘두르는 거는 그냥 무적에 가까워요. 어, 사인검은 이제 휘두르는 거는 무적에 가까워요. 데미지가 63인가 61이야. 엄청납니다. 방패를 들까요? 방패를 들어도 아마 저는, 막 사인검 한 손에만 들고 싸울 거야 아마. 방패를 들면 뭐가 좀 둔해지거든요. 어, 약간 좀 둔해져갖고 어, 그런 느낌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와, 이거 많다. 내려가자. 내가 돌아왔다. 덤벼라. 뭐가 막 시체가 막 떨어지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와 들어오라 함께. 자, 싸그리 싹싸 어, 모조리 총수하고 밑에 또 지원군도 올라오네. 지원군이 또 올라오네. 오우씨, 정면을 먹었다. 아야 임마, 아야 임마, 엄청 아프네. 그렇지, 제거. 자들은 저기서 뭘 하는 거요? 어, 뭘 하는 거요? 어우, 잠깐만, 네 명? 네 명은 아닌데. 네 명은 아니잖아. 다섯, 아, 왜 이리 많아? 뭔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평백수 다섯 명하고 편곤 기수, 어, 편곤 기수 네, 세, 두 명이라. 아프잖아! 죽어라! 찍고, 맞고, 찍고. 와, 여기 근접전이라서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간다. 됐어. 이제는 안전하게 활로. 어, 괜히 갔다 또 으로 끌려 죽지 말고 어, 안전하게 활로 갑시다. 어, 안전하게 활로 가도록 하죠.
완전하게 활모 40발 다 쏩시다. 피로 스트레스 사오 중 피로 스트레스 사오 중 사인검이 무사시면 주면 날라댕기죠. 무사시 주면은 오피죠. 오피 솔직히 오피입니다. 무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거 싹 다 녹이고 싸그리 싹 다 녹이고 깨끗하게 클리닝 하도록 하죠. 진짜 뭔가 나는 마운틴 블레이드, 저희가 마운틴 블레이드를 하잖아요. 뭔가 차고갑사가 된 것 같아. 혼자서 막 30명씩 썰고 댕겨 차고갑사가 된 기분이네요. 차고갑사제 이제 슬슬 민병들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제 평백수 이제 숫자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평백수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은데. 가자. 아직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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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찍어주지. 오케이. 저 견제하면서 좀 띵거보죠. 견제를 좀 하면서 아 또 엄청나게 아 이번에 죽는다. 이번에 죽는다. 이번에 도저히 못 막아. 막을 수 있는 숫자를 벗어났다. 아니 막을 수 있겠는데? 막네. 실력이 상승했다. 실력이 상승했다. 조선에 조선에 뭐 관리스타라니 조선에 세네는 있었지 않나? 세네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신규전도 있는 판에 세네가 없으면은 씨 말이 되겠습니까? 신기전도 있는 판에 세네 정도야 있지 않았을까요?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 진짜 편곤 이게 진짜 아파요. 편곤이 진짜 엄청 아파. 오우씨 UMS 편곤. 활 있네. 피해주고 죽어라. 너 뭐니? 이제 의병 엄청 나오네. 의병을 상대할 때는 사인검을 쓴다. 사형검제. 어우! 야 의병이 정확하게 끌 찔러 죽였어. 야 괜찮은데? 아 괜찮아요. 제가 할 일은 다 했어요. 밀었어. 벌써 밀었어.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벌써 다 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죽어도 돼. 조선의 연발로 발사되는 쇠뇌가 있지 않았을까요? 있지 않았을까요? 조선시대에 쇠뇌가 없었을까요? 있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선에 있잖아요. 중국에 사람 3명이 들고 쏘는 쇠뇌가 있거든요. 억수로 큰 쇠뇌가 있어요. 대석궁이라는 건데 맞나? 대쇠뇌인가 대석궁이라는 건데 그게 쏘면은 말이 뚫린대요. 말이 뚫린대요. 엄청 큰 걸 쏠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갑시다. 세네가 석군 같은 거요. 세네가 이제 석군 같은 겁니다. 이 집은 미리 밀어놓을까? 저 보면 여기서 지금 세네가 날라오거든요. 휘지직. 조준. 여기서 지금 석궁이 날라오네요. 아프긴 하네. 발리스타. 저기는 노포 같은데. 노포나 세네나 다 같은 말 아닌가? 노포 같네요. 여기는 이거는 노포야. 일단은 이거는 노포입니다. 여기 문이 있는데 뛰어 들어가서 저기 들어가고 이거 부술 수 있나? 아 이게 여 성대 이렇게 돼 있구나. 성 뒤에 막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문을 지어놨더만 진짜 없어졌네. 이렇게 성이 대충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생각보다 크죠? 전투맵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렇게 딱 되어있어요. 바깥쪽에 소비하는 내성과 안쪽에 외성으로 나눠져 있네요. 자 전투 승리 승리. 아군 피해 300명, 적군 600명. 항상 씹어먹네. 들어와 들어와. 오우야 무빙바 훌륭한데? 오 잠깐만 장군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장군이 있다. 아, 심각한데? 장군 못 이길 텐데? 어, 뭐야? 실비 비올레타한테 쏠린다고? 허, 비올레타 엄청 세네? 씹혔어. 뭐야, 이게? 실비의, 머리야. 그, 머리야, 말, 그, 말이 아닌데? 가오가 말이 아닌데, 지금? 한 번에 틀렸어. 야, 비올레타 엄청 세네? 빨리 영지 내놔.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어, 내가 성을 점령했으니 이 영진 내꺼야. 평양 가서, 주점 가서 일단은 어 뭐냐 노예들 좀 팔고 그리고 뭘 찍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원 일단 짓고요. 도서관을 짓자. 어, 도서관을 지어놓자고. 여기 평양인가? 개성. 아, 또 이성룡이 의주를 또 포위했다고? 대단하다, 대단해. 이건 뭐 존경스러울 나름입니다, 진짜. 어, 존경스럽네. 병원 하나 짓고 도서관 3개. 자, 위로 올라가서 유성룡 때려잡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의주 도착. 못 건드리지, 내가 있는데. 문화를 좀 올려놔야 돼요. 어, 문화를 좀 올려놔야겠군요. 아, 맞네. 비올레타가 4인검이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왠지 데미지가 장난 아니더라. 4인검이네. 4인검. 어, 4인검이네요. 맞네 맞네 맞네. 비올레타 4인검 줬잖아 아까. 왠지 엄청 세더라. 어, 답이 이유가 있었네요. 무기숙련, 배란공간 증가. 이건 개인 스킬이잖아. 이거 다 올려야 돼. 지능이 부족합니다. 오케이. 다음 개인 스킬 설득 필요없어. 통솔력 필요하지. 지도자 스킬이니까. 자, 세뇌하고 어, 투처. 제갈, 이제 제갈량 이제 슬슬 안나왔나? 어, 이제 한번 제갈량 의주에 이제 방어군만 뭐 수비군만 배치되면은 이제 좀 이동해보죠. 의주에 수비군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립시다. 추적술의 달인이야. 그러니까 길찾기 딱 해가지고 날아간다니까. 길찾기가 지금 레벨 4밖에 안 되잖아요. 저쪽에 저 재활용 오시잖아요. 길찾기 레벨 10 되면서 그 캐릭터가 날라댕겨요. 어, 어떤 놈도 못 잡는 놈이 없어 그냥. 성룡 심심한가?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돌아가야 돼. 이제 뭐냐, 조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두 개 성 남았습니다. 어, 조선 성 이제 두 개 정도 남았으니까 밀고 이제 조선 일본하고도 전쟁을 치죠. 어, 일본하고 이제 전쟁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붙는 거죠. 자, 한선 갔다가 한성에는 어 도서관, 도서관 빡시게 짓자고. 크, 훌륭한데. 남평주막이 초선이요. 어, 남평주막이 초선입니다. 어, 남평주 뭐야 이거. 도적단은 어디서 감히 지금 우리의 영지에 도적따위가 전군 진격. 이건 용서할 수 없다. 감히 나의 영지에 도적따위가 어디서 지금 의병따위가 지금 도적질을 하고 있어. 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을로무인 어 그런 의병집단이 나라를 배신하고 도적질을 하고 있어. 이건 용서가 안된다. 덤벼라. 내려서 싸워주마. 어디서 지금 어, 나라를 지키자고 모인 집단이 산적질을 하고 있어. 어, 이건 진짜 맞아 죽어야 돼. 황신이, 황신이는 아닌데. 어, 황신은 아니고 그거 뭐냐 개월량인가? 아마 그럴건데. 모조리 숙청하라. 진압 완료. 어, 진압 완료. 자, 승리! 60명 싹 다 해가, 아, 거절해. 니 어차피 주는 것도 없잖아. 자, 됐고, 병판 50이네요. 아, 잔다르크 한번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일단 국제가, 뭐냐, 국정이 안정되면은, 어, 잔다르크를 모시고 오죠. 자, 거주지.
여기도 도서관 빡시게 지읍시다. 도서관을 빡시게 짓고 농민들 세금에 의해 분노해서 반란 일어난 듯 그런가? 그런 건가? 모르겠네요. 세금은 그렇게 빡시게 받은 적이 없는데 정상 세금밖에 안 받아요. 저희는 세금을 더 올리거나 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불 났네. 불 꺼. 자, 불이 1초 만에 진압되는 뭐냐. 불 꺼. 불 됐어. 자, 도서관 건설. 자, 그리고 저쪽 위에는 뭐지? 함흥성. 함흥섬하고 이제 회령성 남았네요. 그 두 개만 이제 해결하면은 그 개만 해결하면 끝났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내가 니 그 발란놈 쉐기들을요 한두 번 봤나? 일단은 평양은 안정이 되었으니까 갔다 오자. 잔다르크 잡으러 가자. 아 너무 먼데? 잔다르크는 조선 통일해놓고 가야겠는데? 너무 먼데? 너무 멀거든요. 가는데 한참 걸리는데? 어디냐면은 저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루고에 있어. 루고에. 너무 멀어. 나라 일단은 나라 점령 다 끝나고 움직이게 될 것 같은데. 괜히 움직였다가 여기 막 공격당하면은 그때 가서는 손을 못 씁니다. 나라 점령을 다 끝나고 움직이게 될 것 같네요. 문화 레벨 일단 500 맞춰서 편전 사서 뽑아내고 그러죠. 한성에서 오 이제 좀 돈이 좀 들어오네. 의주성 세금 좀 들어오고 3만원 많이 낮춰졌다. 세금이 이제 좀 많이 낮춰져서 여기서 지금 반란놈 쉐기들이 가자. 반란군 96명이 지금 뭐 내 성을 공격해. 허! 웃기고 있구만. 자 갑시다. 여기서 반란군 놈의 쉐기들이 나의 성을 짓밟는가. 죽어라. 내가 바로 비엠이다. 어디서 반란군 놈들이 어디서 지금 이 성을 넘으려고 택도 없는 소리. 못 지나간다. 자 무기 변환. 야, 이게 확실하다니까. 무기는 무기는 이제 이게 확실하다니까요. 야 죽창이 이 갑옷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을 것 같나? 죽창 따위가 색도 없는 소리. 죽창 따위는 절대 외지간 해갖고 이제 이 갑옷에 흠집도 못 냅니다. 알겨버렸? 일본에 이제 뭐냐 조총사슬도 될 것 같지. 아까 일본 떠나면서 조총사슬도 될 것 같죠. 아주 그냥 모조리 다 씹어먹고 있는 추세입니다. 끝! 끝났네. 끝났어. 못 들고 이거는 지금 내가 지금 있는데 90명이 문제입니까? 상대도 안되지. 싱 사인검은 폼 잡을 때 성리. 당연히 도와줘야지. 내 성인데. 자 이제 뭐 이제 슬슬 그거 안 나올 때 됐나? 그거 나올 때 안 됐나? 슬슬 그거 나와야 될 텐데. 선박 속도 필요 승무 25명에다가 모범 평가 모범 겸지가 없네. 악명 없고 지역 발견 66 성적 6고 34까지 올려 부대 규모 314에다가 규모 제한 1100까지 되네. 아 성이 있으니까 지금 1100명까지 되네. 와 많다. 1100명 다 모아서 어디 쳐들어가려고. 움직이는 요새인데 그때부터는 그냥 움직이는 요새잖아. 자 한성 이거 방금 수류탄인 줄 알았습니다. 뭔가 싶었어요. 자 일단은 도구품 챙기고 이순신에 잡자.
덤벼라 좀. 어? 좀 덤비는 게 어떨까? 어, 덤벼야지 지금 내 같은 골칫덩이가 해결되지 않을까? 어, 계속 도망댕기네. 어, 다 도망댕겨갖고 이거는 뭐 답이 없네. 그래서 울산을 전기룡 땡큐. 자, 얼굴 한번 보시고요. 아이씨유, 난 널 보고 있고 넌 나한테 죽을 것이다. 가자. 가자. 너는 나한테 죽을 것이다. 광해군. 광해군 갑옷이 육수로 멋있다. 이 갑옷은 뭐지? 내 갑옷보다 좋은 건가? 바꿀까요? 제 갑옷보다 좋으면은 바꾸자고요. 조선연합이라 상대도 안 된다. 야, 역시 사인검은 김하전할땐 좋네. 어, 사인검은 어, 김하전할 땐 좋네요. 공속이 빨라갖고 김하병들 상대할 때는 나쁘지 않아. 특히 그리고 내려서 어, 일단 내려서 싸울 때 진짜 좋은 것 같아. 일단 뭐 오우씨 내 말을 죽였네. 훌륭한데. 야, 사인검 공속이 빨라서 이제 뭐 지상전대 좋네. 하, 좀 밟지 마라 날. 뭐 나는 뭐 동네 북인가 밟고 댕기네. 기수도 있고 장군은 니들이 좀 알아서 해라. 어, 나는 보병 잡고 있어 지금 바빠. 오케이 죽어라. 야, 진짜 이거 가까이 올 때 딱 해주면은 바로 죽어버네. 말이 바로 골로 가버리네요. 자, 장군 이건 장군 암살해야 됩니다. 장군이 괜히 내리면은 잡기가 힘들어져요. 오케이, 정기룡 암살. 어, 정기룡 암살했고 자 이제 계속 가지요. 정기룡 아들 저 갑옷을 뺏어. 근데 저거는 마이너스 2잖아. 운동 능력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아. 스킬을 마이너스 2 시켜주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안 씁니다. 아무리 생각보다 그렇네. 자, 정기룡 부대 처리 끝! 몇 명 남았어? 한 명 아닌가? 야, 이건 뭐 집단 폭력의 장, 어, 뭐 집단 폭력의 장을 보고 계시는데요? 훌륭한데? 자, 38명, 적군 61명. 집에 가. 어, 잘 싸워서 집에 가, 이제. 나는 살려줄 것이다. 됐고. 자, 이제 한성 갔다가, 한성에서 정비를 하고, 주점에서 팔아 넘기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내일은 좀 일찍 방송을 켜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제 밑에 집에서 이제 어, 위에서 시끄럽다고 어, 약간의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어, 약간의 이제 좀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어, 그러면 어, 내일 저는 방송을 가면 내일 방송을 좀 일찍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밑에 집에서 약간 이제 윗집이 이제 좀 시끄럽다고 새벽 1시에 어, 그렇기 때문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